생생 법률 자문단의 선택은 네. 충분히 이혼도 가능하다고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봐요, 거봐요.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할 수도 있습니다. 만장일치. 일반 스킨십 거부가 이혼 사유?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요. 예, 단순히 단기간에 스킨십이 없다고 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상대방이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부부관계나 스킨십을 장기간 거부한다면 그것은 상대방에게 큰 정신적인 고통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생생법률자문단의 의견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 설마 저희 남편이 나한테 뭐 이혼 사유지만 협박한다고 있지만 그 사실은 거짓말인 줄 알았거든요. 앞으로는 내가 자기 많이 안아주고 예뻐질게. 미안해 자기야. 이혼은 안 돼. 옆구리 때리시면 안 돼요. 네. 대한민국 부부금실을 위협하는 최고의 적 술. 맞죠. 술에 얽힌 고민을 안고 있는 두 번째 의뢰인을 만나봤습니다. 술 때문에 많이 싸우시죠? 저희 남편이 올해 56세예요. 평소에 여지까지 술을 그렇게 매일같이 마시고 56세요? 싸우고 이러고 건강. 지난번에 아들 결혼식에도 술 먹고 진짜 그 사돈 있는 데서 깽판을 쳐가지고 내가 이 결혼식을 진짜 진행을 해야 되나 어쩔 때나 할 정도로 이 상황까지 왔는데 진주를 약속한 이렇게. 남편의 각서 어길 경우 주말 농장에 명의 변경을 약속했는데요. 아 지금 각서 써요? 문제는 변해버린 남편의 태도. 아 이제 좀 인간이 돼가는가 보다 했는데 또 다시 술을 먹고 때리고 막 이렇게 캠판을 쳐서 내가 그때 써준 각서 그거 이행하겠다고 하니까 각서가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행복법 부부생활편 두 번째 이야기. 부부 사이에 부부 사이의 각서 효력은 있을까요? 사람이 술 먹고 할 수도 있는 거지. 다 그 술값에다 갖다 쓰면 뭐할 먹고 살라는 거야? 술 먹으면 행복해지고 기분 좋아지고.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싸움을 벌이는 결혼 7년차 부부인 주당과 답답. 계속되는 남편의 배째라 태도에 비장의 무기를 꺼내드는데 그건 바로 여기 당신 글씨 보이지? 남편의 각서. 몰라. 아 기억 안 나. 서로 다른 입장의 두 사람, 각서에 얽힌 사연이 궁금한데요. 아, 하루도 술을 안 마시는 날이 없는 거예요. 외박은 기본에. 아, 외박은 그렇죠. 손님 다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거하게 한잔하신 왕주당 선생. 창문을 열고 내리기까지는 했는데 신발을 곱게 벗고 놓은 것은 다름 아닌 주차장. 심하게 주차장에서 죽으세요? 못났네, 못났어. 이제는 하다하다 잔소리까지 쉬지 않고 한다니까요. 너 배고 아니야? 앉아봐. 아리야, 너 돈 없으면 너 양 좀 안 심아. 술에 취해 밤새도록 잔소리하는 남편. 아내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는데요. 저도 더 이상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그래서 2판 4판 쓰라고 했죠. 그러게 좀 적당히 하시지. 결국 이혼과 각서 중 각서를 택한 남편. 나 왕주당은. 왕주당은 취한 상태예요. 금주를 어길 시 전 재산 양도를 아내에게 약속했던 것이다. 전 재산을 어긴다고. 이 각서는 무효야 무효. 웃기지 마. 여기 당신 사인 보이지? 내놔. 아 못 줘. 상반되는 주장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각서 자체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효력이 있다고 봐요. 나는 저런 거 딱 질색이라 이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각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아, 저 상황에 각서는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시민판정단, 부부각서에 법적 효력이 없다가 절대 의미를 찾아내요. 생생법률자문단의 선택은 어떨까요? 더군다나 부부 사이고 내용대로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재산의 소유권 이전을 포함한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법적 의무를 바로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2대1로 2대1로 엇갈린 의견. 이유는 뭐죠? 각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라든지 여러 가지 재반 정황을 봤을 때 정말 이 부부가 진지한 의미로 계약을 작성했고 또 계약을 실현할 의도로 작성을 했다면 그 계약 내용대로 실현될 수도 있습니다. 각서를 쓰는 경우는 일종의 반성문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재산의 변동과 관련해서 법적 효과를 구하는 그런 효력이 있다고